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호와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왜 이런 시간을 가졌냐면 저는 어떤 종교의 신앙자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교육자로 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과거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석가모니도 2500년, 거의 3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공자도 마호메트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관찰하는 것, 보인 것, 이것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상상한 것도 많습니다. 저 달을 갈 수 없으니까 달에 토끼가 방아를 찌고 있다. 그러면서 태양에 흑점이 보이는데 그게 까마귀다. 그래서 삼죽어 이런 것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직접 인공위성이나 제임스 웹, 허블 망원경 이런 걸 띄워서 과거도 촬영하죠. 그러므로 진리는 과학과 일치해야 된다. 과학과 다투면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종교와 과학 역사를 보면 서로 다 다툼을 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까지 불사해서 인류에 굉장한 재앙을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재앙을 없게 또 과학과 일치하게 아니면 과학과 함께 종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석준이 그 정리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이니 어떤 종교를 편애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좋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의 판단에 제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 토성의 고리와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행성은 토성이죠. 왜요? 띠가 있어요. 고리가 있습니다. 저 우주에서 봐도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랑 토성 고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마지막 번째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어원을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던 아니면 기독교 신자이든 이분들은 여호와의 기원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야훼에서 왔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동의하긴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원을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동방으로 와보니까 이 야훼의 어원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여와드라. 그런데 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발음은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빨리 하고 싶죠.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입니다. 단지 이 시대 차이와 어떤 거리의 차이 또 역사의 차이 때문에 발음이 조금 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야훼를 했다가 여호와가 됐다. 그러면 대중어의 여호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야후가 있어요. 야후가 뭡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 야호 그러면 저쪽 산에 부딪혀서 돌아오면 그 소리가 반사돼서 메아리가 오죠. 그것처럼 메아리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야호입니다. 자, 기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여외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외 중매의 신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서 이해가 덜 간 분은 밑으로 가면 됩니다. 진리는 이따가도 한번 짚어보겠지만 진리는 어때야 된다? 과학과 일치해야 된다. 과학과 다투면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중세 저 교황청에서 천동설을 주장해야지 자기가 높아 보이는데 지동설을 주장하면 화형시켰죠. 그러나 그렇게 과학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투면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봐요. 우주는 우주를 낳는다. 그러면 우주는 뭐예요? 알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주 복사해서 대우주를 내놨는데 그 인플레이션, 그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모양새가 똑같이 알과 같다. 그러면 최초의 우주는 뭐와 같다? 알과 같다. 태양의 30배, 절대온도 1000억도가 넘었었다. 그것이 빅뱅을 통해서 대우주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모양새로 복제를 했다. 그래서 우주 배경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주가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우주가 우주를 낳죠.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최초의 창조, 그러니까 남성의 고환, 불알에도 똑같은 모양새를 내놨다. 그리고 공룡의 알, 또 조류의 알들 보면 우주랑 똑같이 내놨다. 그러니까 태초의 우주, 이 알이 지금도 생명의 태초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면 빅뱅을 통해서 대우주를 우주 복사해서 내놨는데 거기에 우리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의 4개 나선 8, 오리온 8뚝짜리에 점처럼 태양계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체인 지구가 있죠? 태양계. 그런데 태양은 태양을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태양은 우주에서 가장 구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과 같이 구형인 것은 뭡니까? 여자의 난자가 있다. 그러면서 구형의 알, 거북이 알이나 수생동물의 알을 보면은 태양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와 태양 관계를 보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폭발을 했죠. 그래서 2천억 개의 은하를 냈는데 그 중에서 생명체가 나온 태양계까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사람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닮아갑니다. 뭐예요? 우주를 닮은 이 남자의 고환, 불알에서 정자가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2천억 개가 아니라 2억 개의 정자를 폭발시키죠. 그러면서 태양을 닮은 난자로 가서 결합해서 생명체를 내놓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놀라웠죠? 그래서 우주가 지금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인간을 낳는다. 맞죠? 이게 진리입니다. 우주는 우주를 낳고 태양은 태양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 동물은 동물을 낳는다. 꽃은 꽃을 낳는다. 이렇게 과학과 일치해야지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와 다르다면, 과학과 다툰다면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자, 이걸 왜 말했는지 여러분이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서방과 동방을 비교해 봅시다. 저 봐요. 이쪽은 서방이에요. 이쪽은 동방이에요. 자, 단어를 보면 여호와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동방으로 오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쓰더라.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다?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죠? 진흙입니다. 그런데 동방으로 오니까 진흙은 진흙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뭐냐면 황색 빛깔난 진흙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흙이 돼 황토를 말하는 것이에요. 동방에는 명당이 황토죠. 황토가 몸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황색 빛깔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삼각지에 가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죠. 거기는 황토가 없죠. 진흙입니다. 그래서 황색이 빠졌다. 자, 그 다음에 뱀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동방은 뱀이 중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합을 의미하죠. 테오부케와 여화가 밑에가 뱀처럼 엮여서 인류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중매면서 결합입니다. 그런데 서양에 가보니까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다고 해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유혹은 또 뭡니까? 이것도 결합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이브를 결합시키게 유혹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여기도 사람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합입니다. 결혼을 하게 만든 것이 뱀이다. 그러니까 중매나 유혹이나 그 방향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존재를 볼까요? 여호와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공기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죠? 그러면 공기의 성분을 봅시다. 산소, 질소, 아르곤, 기타 1%. 그러니까 산소와 질소가 99%입니다. 기타 아르곤과 나머지가 1%예요. 그러면 공기의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동양으로 보니까 이 여호와가 무슨 씨예요? 바람씨다 이거야. 풍씨다. 그러면 바람의 구성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산소와 질소와 나머지 1%의 아르곤과 기타 물질이다. 그러면 공기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이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같다. 여러분 이해 가죠?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 그럽니다. 그럼 일이죠? 하나죠. 그러면 동방으로 보니까 여호와는 뭡니까? 족장이나 추장이나 거기에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수장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나 족장이나 수장은 한 명이다 이거야. 족장이 두 명인 족이 없죠?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 있을 수가 없죠? 임금이 둘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는 똑같다.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7일에 안식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안식일을 갖는다. 이 7일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동방에 보니까 7일 동안 조인,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고 7일 만에 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조인인데 여기다 창자를 붙이면 창조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7일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북극성의 민족이죠. 북두 칠성에서 온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7일 7일, 여기는 안식일, 여기는 조인, 똑같습니다. 자, 부부를 보니까 아담과 이브는 온우이죠. 왜요? 갈비뼈를 뺐다고 하니까 DNA, 염색체, 미토콘드리아 똑같은 뭐예요? 일란성 온우입니다. 일란성 온우이가 근친 간에 결합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뱀이 유혹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온우이인데 테오복희와 여호와가 사촌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온우이에서 왔다. 여기는 갈대를 뺐다. 여기는 사촌이다. 여기가 더 실질적이죠? 자, 조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조인 그러면 됩니다. 여기 여호와는 생명을 코에 따 불어넣었다고 했죠? 진흙으로 빚어서. 그런데 여기는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었다? 기로 불어넣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기고 여기도 생명의 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까요? 연대를 보면 어디가 먼저냐? 거기가 근본이 되죠? 기원이 되죠? 어머니가 되죠? 자, 연대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이거 나온 것은 약 2000년 전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지금으로부터 5500년이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단히 따져도 3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방향이 갔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갔다. 이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은 여기서 유혹해서 결합하게 한 뱀의 역할이 중매쟁이랑 똑같지만은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과일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입니다. 성. 왜 성이 선악과냐? 자, 보십시오. 지금으로 비유하면 성폭행, 성추행하면 악이죠. 또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성 때문에. 그러나
전쟁하고 나서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전기가 오면 수컷끼리 막 싸우죠. 죽이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싸운 것은 악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거기서 싸워서 이긴 동물, 또 전쟁에서 이긴 왕, 이들이 여자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자하고 결합해서 암컷하고 결합한 그 동물이 자기 종을 번성시키죠. 이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으로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조와 파괴가 동시에 일어난다. 인도에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시바신 있죠? 시바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시바가 뭐예요? 십아입니다. 여자를 십이라고 하죠? 근데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한다. 왜요?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대폭발, 이게 빅뱅이죠? 그래서 우주가 창조됐죠? 또 초신성 폭발, 또 감마선 폭발,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에서 필요한 물질, 인간이 필요한 어떤 요인, 또 우리가 자동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다 내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창조와 파괴가 선악보다 더 위로 가는 것입니다. 표현을 보니까. 그러면 그 기원을 볼까요? 서방은 지구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창조론에 보면 6만 6천 년 전을 올라가지 못한다. 왜냐? 공룡이 없습니다. 용이 없죠. 그러나 이쪽은 태양급이다. 왜요? 환인, 환웅, 당군, 뭐 염제신용 이런 사람들의 부하를 보면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합니다. 풍백, 우사, 운사는 뭡니까? 구름, 비, 바람이죠. 그러면 그 위에 태양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45억 년 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테오부키, 여기는 태양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삼조고 이런 말을 하죠. 삼조고. 이 삼조고가 까마귀가 세 발 달렸다 그러는데 까마귀가 어디에 보이냐면 태양을 보면 흑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까마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은 뭐예요? 삼신 또 뭐예요? 삼한 오리온별자리 삼형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조고는 태양신이다. 환인, 환웅, 당군, 뭐 고실의 염제신농, 치우천왕 이런 사람들은 태양급이다. 서방은 지구를 넘어설 수 없다. 그것도 6만 6천 년 전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여기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뭐냐? 봐요. 자신의 모습과 동일하게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사람을 넘지 못하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바람으로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풍백, 우사, 운사 중에서 풍백에 해당된다. 바람신, 공기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람신이다. 바람신은 태양신 아래에 있죠. 그래서 바람신, 구름신, 비신, 풍백, 우사, 운사 중에서 바람신 한 명만 믿는다. 그래서 유일신입니다. 처음에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종교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서 하나가 옛날 서양 철학사 보면 일자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거랑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한 얼림 여기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했죠. 인간은 인간을 만드는데 여호와가 자신의 모습과 동일하게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을 넘지 못하고 또 공룡에 대해서 논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용봉신화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결국 유일신인데 그게 바람신을 말한다. 공기신이다.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거 외에는 안 믿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상신이라고 하죠. 이 태양을 믿는데 조상은 뭡니까? 자 봐요. 우리 바로 조상은 부모죠. 그 외에는 할아버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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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일대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영장류가 나오죠. 또 위로 위로 올라가면 단세포가 나오죠. 우리 조상 중에서. 그래서 지구에 있는 식물, 동물 다 할 것 없이 거의 70% 이상이 염색체가 동일하다. 왜?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위로 하면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는 내 나선팔이 있죠?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서는 북극성, 이 별이 도는 중심에 북극성이 있다. 그래서 북극성, 북두칠성, 그러면서 사방, 사신, 이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태양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 환인환웅 당구는 태양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여기도 올라가죠. 왜요?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네 개의 나선팔이 달린 우리 은하 중 오리온 팔뚝짜리의 태양계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를 뛰어넘어서 우주, 대우주를 뭐라고 합니까? 울이라고 하죠. 울. 그래서 한울림. 그런데 한울림 위로 올라가니까 그 조상이 빅뱅이 있더라 이거야. 빅뱅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중뱅이죠. 아무튼 빅뱅 전에 태초의 알. 우주는 우주를 낳는다. 알은 알을 낳는다. 그래서 알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은 태양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는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하나님은 태양계 밑에 풍백 그 직급인 바람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다. 그리고 인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조상이기 때문에 그 위에 끄트머리 알까지 올라갑니다. 왜요?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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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조상신을 부정하죠.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한 알까지 올라간다. 이게 알. 우주의 최초의 알까지. 그런데 성경이나 기독교에서는 공룡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성의 고리와의 관계를 내가 왜 말해놨을까요? 자,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토성의 띠가 있죠? 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깥에는 이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가 나온 지가 1억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 공룡시대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 토성의 고리와 우리의 역사, 이 태양계의 역사가 나온 우리 조상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일치한다. 공룡시대다. 그런데 이때는 성경은 없었다. 창세기에도 이게 안 나옵니다. 공룡을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동방에는 용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의 고리가 지금 약 1억 년 정도 됐는데 외곽 이 고리 말고 그 외곽 큰 거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고리. 그런데 이게 앞으로 없어질까요? 그냥 존재할까요?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1억 년 가까이 되면 우리가 보이는 그 고리는 없어진다. 그러나 그 위에 이 고리나 이 고리 있죠? 그 위에 외곽 고리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리는 우리 지구의 어떤 공룡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인류가 앞으로 종말을 언제 맞이하느냐? 제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토성의 고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성의 고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큰 외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얼음고리가 이렇게 색색별로 우리 눈에 비치는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이는데 그 띠가, 그 고리가 생성된 것과 함께 공룡이 좀 멸족했죠. 나중에 6만 6천 년 전에.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면서 인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천이 됐죠.
그러면 인간이 종말은 이 토성의 고리랑 관계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고리가 없어지면 인간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토성이다. 그러면 중앙토에 누가 온다? 우리 진인 대성인이 오신다. 그러면 대성인은 토성고리랑 관계가 있죠. 중앙토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목성이 생명과 연관돼 있죠. 목자로 온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토자랑 이 목자랑 이게 다 이 우주랑 관계가 있어요. 대성인은 이런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 밑에 왕이나 황제들은 뭘로 다스린다? 법으로 다스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현들은 뭘로 다스린다? 도로 다스린다. 그 위에 성군들, 환인, 환웅, 당군, 염제, 신농, 뭐 추천왕 이런 사람들은 덕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하늘을 대신해서 올 중앙토에 오실 대성인은 뭘로 다스린다? 자, 봐요. 중미자로 다스린다. 그래서 하늘을 대신한 대성인은 중자랑 관계가 많습니다. 중미자로 여러분을 계속 통과해요. 그런데 이 중반가도 여러분이 좋은 길을 얻지만은 거기에 나쁜 마음이나 욕심을 갖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 봐요. 이렇게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둥근 마음으로 중방에 가면은 중뱅에 가면은 어때요? 기가 충전돼서 옵니다. 그러나 이 동그라미에다가 내가 욕심을 이렇게 이기질 갖고 가면 중뱅에 가면 이거를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득입니다. 왜? 이 욕심을 팍 잘랐기 때문에. 중방에 가면 무조건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욕심을 내거나 거기 가서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아전인수를 할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삐죽한 걸 달고 간 거죠. 이것을 중방하면 이걸 깨려고 합니다. 기가 그래요. 대성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갖고 오거나 나쁜 마음을 갖고 오면 그 사람의 이 뾰족한 걸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하지만 좋은 마음, 옳은 마음, 좋은 의도로 오면은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이렇게 삐죽하게 갖고 오면 먼저 뭐를 잘라야 돼요? 이걸 잘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머리가 아프다, 뭐 가슴이 답답하다, 몸이 뭔가 안 좋아진다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앙토, 중미자, 중뱅, 중방, 중도, 중용, 중심 이게 대성인의 원리이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이걸 보니까 여호와의 실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헷갈리나요? 아직도 신석기 시대나 아니면 청동기 시대의 사고, 저 하늘을 보고 상상하는 그 신비를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자, 나머지 몫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